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반드시 나옵니다. 가이냐 부이냐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9명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시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통상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난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먼저 보고받고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오늘 저녁에 박범계 장관은 바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9명인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여기에 이제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든가 또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그 외에 외부의 이제 변호사라든가 또는 법학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만 대상인 것은 아닌데 오늘 이제 초미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심사위가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은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판단을 다시 할수 법무부 있습니까? 장관의 제가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아직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에 취재원들에게 가석방이 가짜도 기자들에게 꺼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석방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거부한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에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워낙 여론도 있고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 자체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 대상이 되느냐부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양형실적도 우수하고 기본적으로 한 80%까지 형기를 마쳤고 재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얻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가석방을 해주는 임시 보호 조치인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논란이 뭐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다고 치더라도 제일 걸림돌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6개월 일행이 확진된 거는 국정농단 사건인데 국정농단에 뇌물을 왜 줬느냐?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라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거든요. 그 불법 승계 부분은 아직도 재판 중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네,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혹시 가석방을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서 혹시 법정 구속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의견서도 제출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다 고려를 해서 9명의 가석방 위원들이 굉장히 심각한 평소와 다른 가석방 심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 시설에서 다 의견을 제출해서 그걸 적부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찬반 입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놓고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폐경 경쟁이 치열하고 해외 투자 등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직접 풀어야 할 사안도 많아서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가석방은 조금 제한이 있는 거죠. 감옥에서 나오고 풀어달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런 역할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재용에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맹운이 걸려 있다고 주장했던 재계, 그리고 대놓고 동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의 취업 제한도 풀어줄 것입니다. 가석방 후 취업 제한만 풀어주면 경영 복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계도 정부 여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면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이재용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이제 뭐 가석방을 넘어서 사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걸려서 그러는 거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을 등기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출장이 지금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 M&A라든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해외를 못 나가거든요. 가석방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짚어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재판들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석방이 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아직 재판이 확정이 돼야 사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석방을 하지만 결론이 다른 재판들로 나오게 되면 사면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벌써부터 제기해서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자연인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삼성의 총수로서 이 역할을 할수 있느냐 계속 이걸 문제를 삼고 있어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가능성. 글쎄요. 자, 뭐 예언 한번 해주시죠. 법조계 얘기 같은 걸 물어보시면 제가 뭐 법조계를 대표하는 자리도 전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지만 사실 저는 그러니까 법조인의 입장을 여쭤보신다면 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 이게 가석방을 한다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가석방을 하거나 지금 형이 확정된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재판 내가 왜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법 구조 자체가 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또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또 사회의 여론이라는 걸 또 반영 무시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래서 전망은 저는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안에 결과를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